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바우어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우어는요,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패키지 관리자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자, 노드 쪽이면 이제 NPM이라는 님의 패키지 관리자가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닷넷이라면 이제 누겟이라는 님의 패키지 관리자가 있어요. 그거랑 이제 동일한 기능을 하고요. 바우어 같은 경우는 주로 클라이언트 쪽, 즉 프론트엔드 쪽 패키지 관리를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우어고요. 이런 이제 바우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 프로젝트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신 폴더에다가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을 뭐 손쉽게 가져오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우어를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요, 그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든가 이제 Git for Windows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명령 프롬프트 열고요. cd 백슬래시 클리어 스크린에서 자, n 이제 그 노, 이제 npm 대시 버전을 보면 노드 패키지 매니저가 이미 제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요. git도 버전을 한번 보게 되면 git도 버전을 보게 되면 이미 git 버전 위뭐 이제 윈도우즈용 git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npm install 대시 글로벌하게 뭐를 이제 파워를 이미 저는 요 명령을 통해서 파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에 대해서 버전을 한번 볼까요? 자, 파워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예, 파워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데모 폴더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라는 것에 가서 자, 메이크 디렉토리에서 데모란 이름의 폴더 만들고요. 데모란 이름의 폴더로 이동을 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모란 이름의 폴더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 파워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로에다가 무엇인가 뭐를 뭐 jQuery라든가 뭐 앵귤러라든가 등등등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끌어다가 쓰는 이제 여러분들 폴더에다 저장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가장 간단하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 명령을 통해서요. 파워는 인스톨이라는 이름의 명령어를 제공해 줍니다. 뭐그 전에 뭐 파워 서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jQuery란 단어가 들어가는 파워 관련된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있네요. jQuery, jQuery UI. 여러분들 jQuery UI를 검색하고 싶어한다. 뭐 jQuery UI 등등등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jQuery가 아니라 파워에서 역시 서치해서 이번에는 앵귤러를 검색 한번 해볼까요? 역시 앵귤러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파워 서치로 한 거를 그 단어를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단어를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jQuery를 제 데모 폴더에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jQuery.com에 가서 다운로드에 가서 jQuery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폴더에 넣는 작업을 누가 대신해 준다? 파워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누겟처럼. 그러면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캐시가 되었네요. 그러면 어느 폴더에 이제 파워 리스트로 잠깐 보면 현재 제 컴퓨터에는 파워 리스트로 보게 되면 이제 파워의 데모 폴더에 jQuery가 2.1.4 버전이 현재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리 명령으로 잠깐 보면요. jQuery는 좀 목록이 많아요. 파워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제 데모 폴더에다가 파워를 설치했는데요. 기본 폴더는 파워 언더스코어 컴포넌트라는 이름의 요 폴더가 기본 폴더입니다. 그리고 jQuery의 디스트 폴더, 뭐 소스 폴더인데 실제로 필요한 건요 디스트 폴더가 필요하겠죠. 잠깐 볼게요. 익스플로러 점점 찍어서 잠깐 폴더로 가면요. 자, 이렇게 이제 파워 컴포넌트에 jQuery에 뭐 이제 여기도 이제 파워.json 파일도 있는데요. 어쨌든 디스트 폴더에 가보면 jQuery.js 또는 jQuery.min.js 파일. 이 파일을 여러분들 뭐 데모 폴더라든가 특정 HTML 페이지에다가 인클루드 시켜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데모 폴더에 파워 언더스코어 컴포넌트라는 폴더에 jQuery라는 이름의 디스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파워란 단어가 뭐예요? 그 파워란 단어가 파워 다른 거 이제 그 나무 그늘
뭐 숲에 있는 이제 나무 그늘이란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나무 그늘에 가서 쉬시라는 소리예요. 바오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바오의 인스톨이란 명령을 통해서 앵귤러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현재 폴더, 데모 폴더에 기본 값은 바오 언더스코어 컴포넌트 폴더에 설치를 해라. 그러면 역시 바오 리스트로 잠깐 보면요. 자, 뭐 이렇게 이제 보고요. 바오 이쪽에 대시 대시 패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앵귤러는 바오 컴포넌트 앵귤러의 앵귤러 JS. 뭐 메인 파일, 메인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쓰는 거고요. jQuery는 바오 컴포넌트의 jQuery 디스트의 jQuery.js 이걸 메인 이제 파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 데모 폴더에는 벌써 이제 두 개의 이제 jQuery 이제 그 뭐냐?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미 있는 거를 제거해주고 싶다. 그럼 바오의 uninstall 명령을 통해서 예를 들면 jQuery를 제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삭제를 진행을 시켜주는 거고요. 위쪽 엔터 쳐서 보면 앵귤러만 남아있고 jQuery는 폴더에서 삭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뭐 자바스크립트 뭐 거의 뭐 이제 프론트엔드 쪽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오의 인스톨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오의 언인스톨에서 이제 삭제를 이제 진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손쉽게 뭐를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할 때뭐그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거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 이제 바오 인스톨, 바오 언인스톨 이 정도만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돼요. 근데 뭐 추가적인 옵션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 바오의 여러분들이 뭐 바오의 헬프란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바오 관련된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바오 인스톨할 때도 바오 인스톨 할때뭐 이게 jQuery 인스톨해주고 싶다. 샵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jQuery 2.0.0 버전. 나는 jQuery의 샵 2.0.0 버전을 설치해주고 싶다면 뭐 이제 이렇게 설치를 샵 기호 붙여서 버전명을 지정해줄 수가 있겠고요. 위쪽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됐고요. 이제 요 jQuery.js 파일은 뭐 2.0.0 버전에 맞게 설치를 뭐 이제 특정한 이제 버전을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그 이제 바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특정한 폴더에다가 이제 인스톨하고 언인스톨하고 뭐요 정도의 이제 기능만 구현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바오의 잠깐 보면요. dir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바오 컴포넌트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자, 바오는요. 그 이제 그 패키지.json 파일처럼요. 그 노드 패키지의 패키지.json 파일처럼 이제 바오에 대한 환경 설정 파일인 바오.json 파일과 뭐 .바오.rc라는 이름의 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바오에 대한 환경 설정 파일은요, 그 바오.json 파일인데요. 이걸 만드는 거는 npm init하고 동일하게 이제 바오 ini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제뭐뭐제뭐 그냥 엔터 이렇게 해서 이제 바오 예스 엔터 해서 이제 dir 잠깐 보면요. 바오.json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json 파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오.json 파일은 바오에 대한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이에요. 그 패키지 다 이제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의 패키지.json 파일과 동일한 기능이 있고요. NuGet으로 보면 패키지.config 파일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 이제 얘는 바오.init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의 바오.json 파일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바오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 만들어져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자주 여러분들 보실 만한 부분이 디펜던시 부분이에요. 근데 바오.init 야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앵귤러하고 jQuery를 이제 그 바오 컴포넌트에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바오.init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앵귤러라든가 jQuery가 디펜던시 쪽에 포함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요거 이제 괜찮은 기능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바오.json은 현재 폴더 안에 있는 뭐를 관리해준다? 그 바오 패키지들을 이제 그 관리를 해주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제거를 한번 시켜볼게요. 바오의 uninstall 이번에는 jQuery를 다시 한번 제거해주고요. 2.0.0 버전
jQuery를 제거를 해주고요. 좀 늦네요. 자, 그러면 이제 jQuery를 해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어디에서 이제 타입, 그 이런 거 이제 관리해주는 거는 누가 해준다? 이제 그 power.json 파일이 해주는데요. 얘가 먹통이 됐네요. 에이, 빨리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다시 타입에 power.json 파일을 잠깐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없어지지 않았네? 분명 삭제한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보고요. 자, 그러면 그 만약에 다시 파워 컴포넌트 폴더에 이제 들어가서 코드 다수를 한번 열어볼게요. 현재 폴더를. 그냥 트리 구조로 이제 보기가 이제 편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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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파워 컴포넌트에 보면 앵귤러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알트 탭 해서 다시 이번에는 파워 인스톨을 뭐를 jQuery를 다시 설치하는데요. jQuery의 레이티스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data save란 이름의 이제 플래그를 주어서 한번 저장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ata save란 이름의 플래그를 주게 되면요, power.json 파일에 어디 dev 에 요거 dependencies란 이름의 섹션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엔터 딱 치면 다시 한번 GitHub에 가서 jQuery 읽어서 가져오고요. 뭐 이제 그뭐그 다음에 아 이게 뭐죠? 자,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 그, 이제, 이제, 뭐로 할 거냐. 이제 2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그, 요 내용을 안 읽어봐서. 자, 그러면 이제 2.1.4 버전이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클리어 스크린에서. 이제, 그,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면 이제 jQuery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power.json 파일에 보면, 좀 전에 업데이트 돼서 2.1.4 버전이 이제 디펜던시에 포함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Alt 탭 해서 파워 서치를 사용해서요. 자스민. 자, 뭐 자스민 관련된 이제 뭐 굉장히 많네요. 뭐 예. 이제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라이브러리 자스민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얘를 한번 설치하는데요. 얘는 그 이제 배포할 때 필요 없고 그냥 개발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설치할 때는요. 파워 인스톨 min, dash, dash, save, dash, dev. 요렇게 이제, dash, dash, save, dash, 이제, dev란 이름에 이제, 플래그를 줘서 이제, 그, 설치를 하게 되면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얘는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dev, 이제, dependency란 이름의 섹션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딱 보면 요게, 요만큼만 보기 새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dash, dash, save 하게 되면 dependency 섹션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그, 그냥, dev dependency 섹션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때만, 실제 배포할 때는 얘네들만 배포하는 거고요. 얘네들에 있는 어떤 이제, 메인 파일만 배포하는 거고요. 그냥 개발하는 동안에는 요 이제, 얘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대시 대시 세이브 대시 데브란 이름의 이제 플래그를 주게 되면 여기에 저장 이제 데브 디펜던시에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명령어들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요번에는 그 클리어 스크린 해서 이번에는 의존성 있는 패키지를 함께 설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인스톨 해라. 만약 백본을 설치하게 되면요. 백본은 누가 필요하냐면 내부적으로 백본이라는 이름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내부적으로 언더스코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파워 인스톨 백본을 하게 되면 요거까지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백본을 설치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뭐까지 언더스코어까지 같이 설치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 인스톨 명령어 그냥 설치하게 되면요. 만약에 백본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럼 백본은 내부적으로 뭐까지 언더스코어라는 이름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이제 그 뭐냐? 언더스코어라는 이름의 기능까지 해서 설치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면 현재 앵귤러하고 jQuery 그다음에 백본을 설치하다 보니까 언더스코어까지. 그리고 이제 자스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데브 쪽
에다가 설치를 이렇게 진행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power.json 파일이고요. power.json 파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power에 대한 환경 설정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power 관련된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요. new 파일 버튼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wer rc라는 이름의 그냥 파일 이름이 .power rc예요. 예, 이렇게 이제 그 뭐냐 이렇게 만들었고요. 얘는 자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얘는 기본 값이 뭐예요? power underscore component라는 이름의 폴더가 기본 값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기본 폴더를 재정의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power.power rc를 통해서 뭐를 이제 power 패키지가 설치될 폴더의 위치를 변경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ower rc에서는 디렉터리를 오호 와, 뭐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냥 하게 되면 얘가 역시 제가 이제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죠.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인텔리센스 없으면 개발을 못한다는 것처럼 디렉터리는 탭키 누르니까 이렇게 기본값이 파워 컴포넌트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파워 컴포넌트가 마음에 안 든다. 저는 립 폴더를 사용하겠다면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파워 컴포넌트를 좀더그 사용하기 편하게 뭐 이제 그 줄여서 이제 그 뭐냐 립이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를 어쨌든 뭐긴 단어를 짧게 줄여서 쓰니까 이제 서비스를 받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럼 이런 걸 단어는 틀려요. 립 서비스라고 하겠죠. 자, 재미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power rc라고 이렇게 이제 디렉터리를 이제 lib라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그 파워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명령 프롬프트 가서 클리어 스크린 파워 인스톨에서 업데이트 해줘라 따다다다다닥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으면 이번 그 이제 그 다음에 위쪽 예 파워 리스트에 패스를 딱 보게 되면 이번에는 제가 어디 있죠? 업데이트 해줬는데 파워의 인스톨로 한꺼번에 파워 인스톨하게 되면 특정한 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워.json 파일에 있는 거를 다 업데이트를 쳐줘요. 그럼 파워 인스톨에서 업데이트 하고요. 그러고 나서 파워 리스트에 --- 패스 명령을 통해서 보면은 lib 폴더에 angular.js, lib 폴더에 자스민, 뭐 lib 폴더에 jQuery 이렇게 얘네들이 저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죠? 이제 백본이 저장이 안 됐네요. 그런 거는 항상 파워 인스톨 백본을 --- 세이브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패키지 아니 그 파워.json 파일에다가 저장이 되겠죠. 그럼 저장이 되고 이번에 어디에 저장된다? 위쪽 화살표 엔터 쳐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다 어디에 저장된다? 립 이렇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 폴더에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값은 어디에 저장된다? 기본 값은 파워 언더스코어 컴 이제 파워 언더스코어 컴포넌트라는 폴더에 저장되지만 여러분들이 데모 폴더에다가 파워.json 파일하고 .power rc에서 이제 그 뭐를 파워 패키지가 설치될 경로를 여러분들이 재정의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됐고요. 자, 다된것 같은데요.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lib 폴더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뭐 lib 폴더를 다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해서 싹 지워볼게요. lib 폴더를 싹 지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치를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파워에 인스톨을 해주는데요. --- 프로덕션 또는 디벨로먼트에서 이제 --- p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요. 어디에 있는 거? 타입 잠깐 볼게요. 어디에 가냐면 power.json 파일에 dependency 얘는 production이잖아요. 얘는 development. 그래서 얘는 p, 얘는 d 옵션을 줘가지고요. 얘만 여기에 있는 것만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power.json 파일에서 예를 들면 power에 install --p 하게 되면 production 쪽만 그러면 따다닥 되고 자스민 없어지겠죠. 됐고요. 다시 Alt 탭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러리 폴더 보면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요 옵션만 얘만 설치를 해주고 싶다. 예를 들면 이제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얘만 설치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위쪽 화살표에서 요번에는 development 해서 power install에 --d 하게 되면 뭐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얘까지 설치가 자스민까지 설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플래그들을 줘서 이제 설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는요, 그냥 파워의 인스톨 뭐뭐뭐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 파워의 헬프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플래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이제 더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파워의 룩업도 있고요, 파워의 풀온도 있고요. 이제 필요 없는 거싹 제거해라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옵션들 이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파워의 공식 사이트인 파워 IO에서 여러분들이 그 도큐먼트를 보시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요. 일단은 파워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치도록 할 거고요. 파워의 인스톨에서 파워 컴포넌트에다 설치한다든가 파워의 라이브러리에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파워 관련된 환경 설정 파일은 파워.json 파일에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라이브러리들도 뭐를 갖고 있냐면 이제 그 파워.json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폴더에다가 여러분들만의 파워 이제 그 파워 이제 그 패키지 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다가 이제 배포한 다음에 파워에다가 등록을 해서 레지스터 파워 레지스터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등록해서 여러분들만의 파워를 이제 외부에 공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관련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은 이미 다 어떻게 웬만한 게 아니라 거의 전부가 이제 파워에 등록돼서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파워.json 파일 또는 파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데 필요한 것을 이제 좀더 손쉽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파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워 같은 경우는 ASP.NET 5에 또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제 2015에 이제 ASP.NET 5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기존의 닷넷에서는 누겟을 통해서 패키지 관리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파워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이제 패키지 관리자인 파워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측 모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워에 대한 사용법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파워에 대한 파워.json 파일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인텔리센스를 제공해 주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게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가지 명령어만 기억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인스톨 명령어와 파워 언인스톨 명령어를 통해서 특정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 폴더로 다운로드 받고 또는 이제 지우고 또는 특정한 그 이제 디펜던시 의존성 있는 모듈들을 한꺼번에 설치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짧은 시간이지만 파워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제가 좀더말 빠르게 해서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 들려보려고 했는데요. 기본적인 건 인스톨과 언인스톨이에요. 그리고 뭐 서치 명령어도 있었죠. 그리고 아나 명령어도 많이 있어요. 뭐 파워 캐시라든가 파워 레지스터라든가 뭐 프룬이라든가 또는 이제 파워 뭐 이제 파워의 또 다른 그 이제 그 모듈들이 있어요. 그냥 지금 이제 파워만 설명드렸지만 뭐 파워 인스톨러라는 것도 있고 등등등 이제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가 사용되는 환경이 뭐 ASP.NET 5는 이제 파워가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실 만한 게 이제 어쨌든 프론트 엔드 이제 클라이언트 측 패키지 관리자는 누가 짱이다? 바로 파워가 짱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무 그늘에서 푹 쉬시면 돼요. 누구의 힘을 빌려서? 파워의 힘을 빌려서.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학습은 파워 공식 사이트인 power.io 또는 파워의 헬프 명령을 통해서 추가적인 명령어들은 더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용준이었습니다.